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.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. 영장 제시하라! 영장 제시하라! 영장 제시하라! 영장 제시하라! 건너가서 죽이자. 다시 건너가서 죽이시라고. 언제 빨아?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애 지금. 합니다.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광화문에 그 연설 다니고 네. 그러면서부터 더 시끄러워지고 교회 사람들이 봉구차 타고 다니고 관광버스로 오고 막 이러면서부터 시끄러워졌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반공무적인 발언을 그렇게 대놓고는 하시지 않으셨어요.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고 뭐 갑자기 뭐 공항국선이 밖으로 나가시고 시작하고 광화문 나가시더니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정치인들이 진입하여 문재인의 X를 끌고 나오는 날입니다. 한 몇 년 다니신 거세요 그러면? 한 8년 정도? 갑자기
여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. 선조들한테 그때부터는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고 설교 같은 것도 교회에서만 하셔야 되는데 강화문 그쪽 가서도 예배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목사님을 많이 일을 하시니까 그전에 우리 다닐 때 선조들이 거의 다 그만뒀어요. 많이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랬거든요. 요런 신문들 뭐 스탬프 집게와라 차마다 태워놓고요. 이 일 때는 아예 그냥 오토바이는 오토바이, 차면차. 뭐 어디서 팍! 아니 그냥 하는 걸로 하루씩 끼워놓고 다니니까 난리죠. 그러니까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 사지 말라고 그러시면 좀 안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무가내 막 하시니까 이렇게 크게 걸려진 것 같아요. 일반 그냥 그 교인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뭐 시끄러운 게 몰랐죠.